미국 캘리포니아 노스포크. 1964년 캘리포니아 노스포크. 15세 소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다. 소녀는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한 분노에 차있는 상태였다. 게다가 할머니가 자주 잔소리를 하고 간섭한 터로 할머니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 또 할아버지를 노망난 인간이라고 생각했으며 자신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할머니를 증오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 형성되어 있던 여성에 대한 비정상적인 인식과 증오로 인해 할아버지보다 자신한테 잔소리를 하는 할머니에게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다. 결국 15세 소녀는 할머니에 대한 분노가 커져 조부모가 키우던 개를 죽이게 된다. 또한 매일 라이플 총으로 새나 토끼 같은 작은 동물을 쏴 죽이기를 반복했다. 이로 인해 조부모와의 불화가 커졌고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소년의 행동을 혼내는 한편 소년을 두려워하여 가방 속에 권총을 수지하고 다녔다. 같은 해 8월 27일 여느 때처럼 사냥을 하려고 총을 챙기며 나가려는 소년은 새를 쏘지 말라는 할머니와 말다툼이 일어났고 가볍고 짧은 말다툼이었으나 할머니가 등을 돌려 걸어가자 소년은 갑자기 뒤에서 그녀의 머리를 총으로 쏘았다. 그리고 한 번 더 그녀의 등을 쏘았고 그녀가 쓰러지자 부엌칼로 세 번 더 찔러 살해하고 만다. 잠시 뒤 장을 보러 외출했던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자 마찬가지로 할아버지까지 총으로 쏘았다. 범행을 저지른 소년은 조부모의 시체를 차고에 숨겼고 사건 직후 겁에 질린 채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니가 그에게 자수를 권함으로써 경찰에 범행을 자백하며 자수했다. 체포된 소년은 캘리포니아 소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몇 가지 검사가 시행되었고 그의 IQ가 145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재판에서 할머니를 왜 죽였냐는 물음에 단순히 할머니를 쏘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했다고 답했고 할아버지 또한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없도록 할아버지가 아내의 시신을 보기도 전에 죽였다고 증언했다. 소년이 성인이 된 후에 인터뷰한 정신과 의사 도널드 런데는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것에 대한 복수라고 썼다. 법정에서 판사는 15세 소년이 범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법원 정신과 의사는 그를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진단했다. 그는 산 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의 최대 보안시설인 아타스카데로 주립병원으로 보내졌다. 아타스카데로에서의 경험은 소년을 갱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반사회적 성향과 폭력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아타스카데로에 수감되어 있었던 수많은 강간범들이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이야기를 들으며 과학적인 성적 환상을 키웠고 그들의 범행 수법과 사후 대처를 전수받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작 아타스카데로의 의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사실 이는 소년이 영리했고 겉으로는 모범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의사들과 병원 직원들이 소년을 신뢰했고 그가 정신병 감별 진단 기구들을 볼 수 있게 내버려 두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에게 다른 죄수들의 진단을 감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다. 머리가 비상했던 소년은 총 28가지의 진단 기구를 모두 외워서 의사를 속여넘겼으며 정신병이 치료되었다는 소견을 받고 정신병원에서 나오게 된다. 15세에 신장 193cm, IQ 145의 우월한 신체 조건을 물려받은 소년이지만 조부모를 모두 죽이고 정신병원 진단 과정을 조작해 병원을 나올 정도로 영특한 소년은 훗날 여대생 도살자로 불린 에드먼드 에밀 캠퍼 3세이다. 일반적으로 에드먼드 캠퍼라고 불린다. 캠퍼가 왜 조부모를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그의 유년 시절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유년 시절 캠퍼의 부모는 사이가 매우 나빴으며 늘 서로를 비난하기에 바빴다. 결국 그들은 그가 9살이었을 때 이혼했다.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인 아버지를 좋아했던 캠퍼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 했으나 결국 어머니 그리고 두 명의 여자 형제와 함께 살게 되었다. 이때부터였을까 캠퍼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생의 인형을 칼로 난도질하거나 찢어놓는 등 폭력적이고 비정상적인 행위를 반복했다. 9살에는 결국 옆집 고양이를 칼로 찔러 죽인 뒤 그 사체를 마당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사체 일부를 잘라 옷장 안에 숨겨둔 것을 어머니가 발견하기도 했다. 또한 동생과 가스실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신용을 하거나 전기의자에서 사형을 집행당하는 놀이를 하며 놀았다고 했다. 그는 평생 자기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어렸을 때부터 이어진 그의 폭력적이고 기이한 행동 탓에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결국 그의 어머니는 남편과 이혼한 지 1년 뒤에 캠퍼의 침실을 지하로 옮기고 그가 가족들이 자는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버리기도 했다. 그의 어머니는 캠퍼가 그의 누나나 여동생에게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지하실은 쥐도 많이 나오고 일반적으로 10살짜리 소년이 평범하게 잘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캠퍼의 어머니인 클라넬은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캠퍼와 그녀의 딸들에게도 술주정과 폭언을 일삼았고 아들을 강제로 지하실로 옮기며 감금하고 학대했다. 또한 그녀는 딸들과도 관계가 나빴으며 그녀들은 독립하자마자 어머니와 의절하였고 나중에 그녀가 죽었을 때도 딸들이 전혀 슬퍼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캠퍼의 주장에 의하면 그녀는 그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깎아내리고 비난하거나 비웃었다. 캠퍼가 아버지를 매우 닮은 탓인지 전남편과 비교하며 그의 지나치게 큰 키를 조롱했고 또한 그의 외모를 비하하며 어떤 여자도 그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참고로 캠퍼의 어머니의 키는 180이 넘었다. 이 때문에 캠퍼는 어머니와 늘 언쟁을 벌였고 이런 심한 말싸움은 먼 훗날 캠퍼가 어머니를 살해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프로파일러들은 캠퍼의 최종 목표가 처음부터 그의 어머니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어린 시절 캠퍼는 영특했으나 수업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캠퍼는 자존감이 낮았고 사교성이 떨어져 학교에서 겉돌았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다. 눈에 띄게 큰 키에도 불구하고 또래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어 괴롭힘을 당했으며 가정에서도 어머니의 학대에 시달렸다. 한 번은 남자아이들이 캠퍼가 좋아하는 학교 선생님에게 키스해보라고 놀려대곤 했는데 나중에 누나에게 자신이 그녀에게 키스하기 위해서는 그녀를 먼저 죽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일화를 통해 그가 이미 어린 시절부터 나쁜 가정사와 어머니의 학대로 인해 인성이 걷잡을 수 없이 파괴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성에 대해 비정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는 자주 극도로 폭력적인 몽상에 빠져 있었으나 상담교사를 비롯한 선생들은 그가 조부모를 살해할 때까지 그러한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결국 캠퍼는 어머니와의 갈등이 커졌고 더는 어머니와 살고 싶지 않아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집을 나와 로스앤젤레스로 향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이미 재혼하여 아이까지 두고 있었고 갑자기 찾아온 캠퍼를 껄끄러워했다. 캠퍼의 아버지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으나 어머니가 거부했고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캠퍼를 받아들여 함께 살게 되었다. 하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63년 그의 아버지는 조부모의 집에 캠퍼를 맡긴 채 떠나버리고는 두 번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캠퍼가 조부모의 집에서 살게 된 이유이다. 캠퍼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게 버림받고 어머니에게 학대받은 소년으로 그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찬 상황이었다고 한다.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살해한 캠퍼.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학대당한 소년 캠퍼는 점차 자신이 괴물이 되어가는 것을 분명 자신은 느꼈을 것이다. 그런 소년 캠퍼에게 그때라도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었다면 그는 그 이후 여대생 도살자라는 별명을 얻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캠퍼는 1969년 12월 18일 자신의 21번째 생일날에 가석방되어 세상에 나왔다. 물론 전과도 말소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더 이상 그에게 살 집이 없었던 것이다. 선택이라고는 캠퍼가 싫어하는 어머니와 사는 것인데 그가 입원했던 병원 아타스카데로의 의사들은 그가 어머니와 또다시 함께 있게 된다면 양쪽 모두에게 독이 될 뿐이라며 캠퍼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캠퍼는 집을 구할 돈이 없다 보니 본인도 싫었지만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결국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로 어머니와 약속하며 함께 살게 되었다. 출소 이후 캠퍼는 경찰 보조 일을 하고 싶어 했지만 너무 큰 키와 체중 때문에 거부되었다. 하지만 많은 경찰관을 만나 경찰관들과 친하게 지냈다. 어머니 클라넬은 세 번째 이혼 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사무보조 자리를 얻었는데 이때 캠퍼도 그 대학의 커뮤니티 칼리지에 잠깐 동안 참여했다. 캠퍼는 여기서 교통과 일자리를 얻어서 성실히 일하며 이때까지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살았다. 그러나 캠퍼는 오토바이를 타고 일하던 중 맞은편 트럭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해 왼팔을 다치고 만다. 1970년대 당시 돈으로 15,000달러라는 꽤 큰 보상금을 받았지만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집에 머물던 캠퍼는 어머니의 알코올 중독과 폭언으로 인한 불화가 심했고 술에 취해 돌아온 어머니의 폭언을 듣고는 분노가 폭발했다. 결국 자신이 오랫동안 상상해왔던 살인을 저지르고자 범행을 계획하고 실현한다. 범행을 결심한 캠퍼가 총과 칼을 준비해서 차를 몰았고 그의 엽기적인 살인이 시작되었다. 캠퍼의 첫 번째 피해자는 두 명. 1972년 5월 7일 산타크루즈 카운티 인근에서 두 명의 여대생이 히치하이킹을 했고 캠퍼는 그녀들을 태웠다. 이 둘은 룸메이트였고 함께 캠퍼의 차를 얻어 탄다. 캠퍼는 말솜씨가 좋았고 그녀들은 그에게 호감을 가지고 경계심을 풀었지만 캠퍼는 그녀들을 총으로 위협하고 그녀들을 외딴 곳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그녀들을 차례로 죽이고 시체를 토막내고 훼손한 사체에 성까지 한다. 캠퍼는 산타크루즈 카운티 산속에 두 명의 두개골을 포함한 시체 일부를 유기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인 9월 14일 산타크루즈 해변을 따라 이동해서 버클리에서 세 번째 피해자인 아이코 구라는 15세 소녀를 태운다. 그녀는 댄스 학원을 가기 위해 히치하이크를 했고 그녀와 2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대화의 마지막에 너는 납치가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녀의 입에 테이프를 붙였다. 캠퍼는 그녀는 협조적이었다고 했다. 결국 그녀 또한 캠퍼에게 살해당했다. 캠퍼는 시신을 토막내고 토막난 시신을 성폭행했고 사체를 유기했다. 1973년 1월 그는 좀 더 대담해졌고 그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골라서 차에 태우고 살인하기로 한다. 왓슨빌 근처에서 19세 신디를 태우고 그의 차 트렁크에서 그녀를 쐈다. 그는 그녀의 시신을 자신의 아파트로 가져가 그녀의 시신과 성행위를 한 후 토막내어 어머니의 정원에 머리를 묻었다. 캠퍼는 1973년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대학 캠퍼스에서 23세의 로잘린과 20세의 앨리슨을 만났다. 그녀들이 그의 차에 들어갔을 때 그는 그녀들을 총으로 쏴 트렁크에 있는 담요로 시체를 감쌌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온 그는 시신을 토막내고 다음날 아침 자기 방에서 앨리슨의 시신과 성관계를 가졌다. 그는 로잘린드의 머리를 가져와 박힌 총알을 제거한 다음 유해를 처리하기 위해 산타크루즈로 차를 몰았다. 1973년 4월 20일 캠퍼는 술에 취해 귀가한 어머니와 대화를 원했지만 어머니는 이를 무시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결국 캠퍼는 어머니가 깊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망치와 칼을 들고 어머니의 침실을 찾아가 자고 있던 어머니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고 칼로 목을 그어 살해한 후 시체를 성폭행하고 머리를 자른 후 입에 쓰레기들을 채워 넣었다. 캠퍼는 어머니의 잘린 머리에 다트를 던지며 즐거워하고 성대를 떼어 믹서기에 갈고 잘린 머리에도 성행위를 하는 등 끔찍하고 잔인한 행위를 이어갔다. 캠퍼는 어머니의 사체를 디스포저에 쑤셔넣은 후 통째로 갈아버리려 했지만 기계가 잘 작동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그런 다음 캠퍼는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 셀리를 어머니의 집으로 초대하여 집에서 죽은 사람이 한 명 이상 발견되면 관심이 멀어질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녀도 죽였다. 끔찍한 살인들이 발생하고 몇 달이 지나도록 경찰은 캠퍼를 의심하지 못했다. 사실 이는 캠퍼가 당시 일반적인 살인사건에서 용의자보다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시체들을 처리하며 단서를 남기지 않았기에 수사를 난항에 빠뜨렸으며 아예 용의선상에 올라있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기다리다 못한 캠퍼는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처음 전화신고에서 경찰은 그저 그가 장난치는 걸로 생각해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에 캠퍼는 참을성 있게 과거 경찰관 일을 알아보던 중 친해진 산타크루즈 경찰서 경관의 개인번호로 전화해 자신이 연쇄살인범이며 어떤 방식으로 여자들을 죽이고 시간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 때문에 놀란 경찰에서 자수한 캠퍼를 정식으로 체포하게 되었고 수사를 하면서 그의 범행에 경악한다. 특히 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큰 충격을 받게 했다. 체포된 캠퍼는 감옥에서 자살을 두 번이나 기도했으나 모두 교도관의 제지로 실패했다. 법정에 선 캠퍼는 자신의 범죄 행각을 모두 진술하였다. 이때 판사가 캠퍼에게 어떤 처벌을 받고 싶냐고 물어보자 캠퍼는 사형을 요구하며 고문해서 죽여달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캠퍼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2023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주립의료시설 교도소에서 여전히 복역 중이다.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교도소 생활에 나름 만족하고 있으며 교도소를 떠날 생각이 없다고 한다. 캠퍼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모범수인터라 1979년, 1991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7년에 가석방될 기회를 얻었지만 본인이 모두 거절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에도 소년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년의 조부모를 살해했지만 그의 형량은 너무나도 짧았고 오히려 그가 복역한 정신병원에서 더 많은 범죄 패턴을 학습하게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머리 좋은 캠퍼에게 사회란 말랑말랑한 솜사탕 같은 것이었을까요? 조부모를 살해한 대가 치고 그가 경험한 사회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죽은 사람은 잊혀지고 반성이나 뉘우침도 없이 그를 방치하고 오히려 격려하는 꼴이 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가 마지막 살인을 저질렀을 때가 1973년 4월입니다. 그 외에만 다섯 건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는 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캠퍼는 여러 개의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것도 1979년부터 가석방 신청이 가능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잊혀져가는 피해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뒤에도 살인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고 아직도 시신조차 제대로 찾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살인사건은 그의 진술로 인해 피해자의 죽음조차 더럽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많은 언론에 인터뷰하고 연쇄범죄를 줄이는 데 기여를 했을지언정 제가 들은 어떤 인터뷰에서도 그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내용을 보진 못했습니다. 에드먼드 캠퍼, 지금은 늙고 병든 75세의 노인이 되었지만 죽기 전에는 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길 희망합니다. 데일리 콜드 케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